something.신선한 물과 숲으로 감싸인 행성 가이델. 그게 돼 있네. 더빙이 돼 있네. 그 비옥한 비열은 크리스탈의 가호를 받아 생명이 있는 모든 자에게 영원과 같은 번영을 선사했다. 세계 최대의 대륙 삼대주의 서쪽에 위치한 신들에게 사랑받은 땅 에오루제아. 크리스탈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에 사람들은 역사라는 이름의 발자국을 새겼다.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번영의 시대도 이윽고 종말을 맞이했다. 제6성력 1572년 에오루제아 중앙부 카르테노 평원. 대륙 전체를 지배하려는 북방의 대국 갈레말 제국의 군세와 에오루제아 세 도시 동맹군 간에 장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애니메이션 잘 뽑아낸다. 갈레말 제국이 실행한 메테오 계획에 의해 달의 위성 달라가부가 대지에 떨어졌고 그 내부에서 출현한 옛 야만신 바하무트가 세계를 불태웠다. 사람들은 이를 제7재해라 불렀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에오루제아의 땅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끔찍한 재앙의 흉터가 남은 세계에는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재앙이 부른 거대한 수수께끼와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새로운 시대, 제7성력을 향해. 그렇게 오늘도 다시 새 모험가가 에오루제아의 땅을 밟는다. 인트로는 좋다. 아, 인트로는 그들의 뭐야? 여정에 행운이 있기를. 모험가에게 크리스탈의 인도가 함께하기를. 파이널 판타지 14 신생 에오르제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캐릭터를 생성하여 모험을 시작하세요. 오, 깔끔한데? 그래픽이 막 엄청 좋다는 느낌은 아닌데 깔끔하다. 약간 미코테 약간 마음에 든다. 앙. 커스텀이 가능하진 않네. 이쪽에 능력치가 마음에 든다. 어, 뭐야, 커스텀 가능하네. 이건 귀엽네. 아, 두 개를 선택하는 게 아니구나. 주술이 짱이야. 무장이. 가자. 쭈쭈쭈쭈쭈. 오. 오.
차랑 내 거. 고. 어, 여긴 어디지? 어, 여긴 우주 끝인가? 끼고 하세요. 고 끼고 하세요. 반드시 그걸 끼고 하도록 하세요. 뭘 끼고 하라는 소리지? 뭘 끼고 뭘 하라는 소리지? 꼭 듣고 듣고 느끼고 느끼고 생각하세요. 아, 생각하세요. 아, 듣고 느끼고 생각하세요구나. 아, 예. 아. 아, 네. 아, 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오. 오, 뭐야. 아, 팡. 뭐 하는 거지, 얘들 근데? 뭐 하는 걸까? 어이, 어이, 이보게, 이보게 말이야. 어, 여긴 어디지? 아까 보니 가위에 눌리던 것 같은데 좀 괜찮나? 땀을 많이 흘리는군. 에테르의 취약이라도 했나? 도시 주변에는 에테라이트가 많으니까 말이야. 그 영향을 받아서 아주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긴 하다네. 자네처럼 에테르에 취하는 친구 말이지. 뭐 곧 익숙해질 걸세. 이봐! 거기 가는 초코바 맞춰! 멈춰라! 대체 무슨 일입니까? 건물이다! 집을 좀 봐야겠어! 이봐, 난 수상한 물건은 취급 안 한다고. 시끄럽다! 잠자코 있어! 대장님! 집 안에서 근지푸님 솜누스의 향이 나왔습니다. 어허, 그럼 안되지. 안되고 말고 금지품을 가지고 장사를... 아, 뭐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자, 벌금을 낼래 아니면 감옥으로 보실까? 어느 게 좋으십니까, 장사 꿀날이? 크린이군, 재수없게 이런 악질한테 걸리다니. 어어, 가만히 있으라구. 으앗! 비상! 비상! 야만족이다! 아말자 족인 나타났다! 장비를 갖추고 신속히 진입하라! 얍! 쟤, 이번만 눈 감아주지. 어서 가봐. 오, 개쎄. 아,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휴, 오늘 정말 일진이 사납군. 아까 그 녀석은 울다하 경비대인 구리 칼달단 놈들일세. 그런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서 인내물을 요구하는 거지. 오늘은 야만족 덕분에 안 뜯기곤 넘어갔지만. 그나저나 이런 난리통에도 꿈쩍 안 하다니 차네,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울다까지 가려면 아직 좀 걸리겠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잠깐 얘기라도 나누는 게 어떻겠나? 저쪽 젊은 것들은 영 무뚝뚝해서 말이야. 오, 뭐야, 캐릭터 간지 개쩌로. 허허, 나는 브레몽드라고 하네. 이 근방을 떠도는 장사꾼이지. 만났어, 반갑군. 내 캐릭터 귀엽다 근데. 그건 그렇고 자네 보기 드문 전통 의상을 입고 있군. 와, 아니 신칠레기 뭔가인가.
네, 그럴 줄 알았지. 뭔가가 돼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는 일이지 않은가. 이 근처도 제법 다시 일어서긴 했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남아있다네. 게다가 요즘 들어 마물들이 더 사나워지고 있다고 하더군. 그런데도 왜 뭔가처럼 위험한 일을 하려는 거지? 강해지고 싶어서 명예를 추구하기에. 대답하지 않는다. 표적으로 말해주지. 그렇군. 비밀이라 이건가. 그래, 길 가다 마주친 장사꾼한테 털어놓을 만큼 가벼운 다짐이 아니란 건 눈만 봐도 알 수 있어. 근데 말이야, 자네 이거는 뭔가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게 있어 배는군. 뭐 좋다고, 누구나 남한테 비밀로 하고 싶은 게 하나 둘쯤 있는 거니까 말이야. 그래도 공을 세우는데 급급해서 무턱대지 말, 싸우지 말게. 영웅이 되더라도 죽어버리면 묘비 하나 말고 뭐가 남겠나. 그러고 보니 자네 말이야, 울다는 처음인가? 처음입니다.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처음인가? 그렇다면 여행에서 잔뼈가 굵은 이 몸이 울다의 정세를 알려주도록 하지. 울다는 에우르지아에 있는 온갖 물건이 오가는 교역도시 국가야. 이곳에선 왕가의 충석을 맹세한 왕당파하고 상인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공화파가 옛날부터 심하게 맞서고 있지. 에우르지아에서 제일 풍요로운 도시. 하지만 그 그늘에서는 돈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네. 게다가 요즘은 울다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야만족인 아말자 쪽도 자주 쳐들어온다고 한다구만. 아, 왜 이렇게 말 많아? 혹시 전쟁이라 벌어진다고 모두 블라블라블라. 여튼 물건까 뛴다고야. 알겠어. 그만 말해 좀. 아, 그래, 도착하겠지. 그래, 여기가 울다라고. 알았어, 사막도시 울다. 오케이, 알았어. 아, 진짜 쪼잘쪼잘 말 많아. 알데나드 소대륙 남단에 위치한 황야 다날란. 사막도시라 불리는 이곳 울다하는 상인들이 먼 길을 마다 않고 오가는 교역의 도시이기도 하다. 확실히 일본 게임이라서 그런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애니메이션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몬스터 헌터하고도 느낌이 약간 비슷한 느낌. 도운 성벽에 둘러싸인 보석처럼 화려한 이 도시에 지금 한 모험가가 찾아오고 있다.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이가. 저먹. 자, 그럼 자네랑은 여기서 이만 헤어져야겠군. 나 같은 떠돌이 장사꾼은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니니 말이야. 국제시장에 짐을 내리면 또 다음 도시로 가야지. 알았어. 그만 좀 말해. 이걸 받게 아까 신세에 진 담례 겸 작별 선물이야. 뉴비용 아이템. 오케이. 내놔 이 자식아. 내 거라고. 그러고 보니 자네 이름도 못 물어봤군. 뭐 됐어. 자네랑 만났다고 어디 가서 자랑이라도 할 수 있게 훌륭한 모험가가 되라고. 저먹. 신들에게 사랑받은 땅 에오르지아. 그 역사에 이름을 남길 자. 이 모험가의 긴 여정은 사막도시 울다하에서 시작되었다. 남캐 하면 안 돼? 나 남자 좋거든요. 여캐는 맨날 그 약간 RPG 할 때마다 약간 그 뒤에서 보니까 약간 엉덩이 계속 흔들어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게임이 잘 안 돼.
남캐가 집중도 잘 되고 좋지. 근데 이 게임은 역캐가 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약간 성적인 그런 게 전혀 없이 약간 그 진짜 말 그대로 게임에 그냥 성별만 딱 구별해 놓은 느낌? 진짜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 이봐 거기 뭔가? 그래 너 말이야 역시 뭔가 맞군. 하하하 뭘 두번 부리번거리고 우리 갓 도착한 모험가 티라를 내는 건가? 어? 난 와이먼드라고 해. 이 동네 정보상인이지. 울다에 대해 알고 싶으면 내가 안내해줄까? 뭐 안내하는 값은 외상으로 달아둘게. 나중에 출세하면 그때 날 정보상인으로 써줘. 자 이리 오라구. 오 이제 드디어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조작 방식 키보드 마우스 패드 오케이 호잇 어디로 오라니까 일로 오라니까 호잇 아 니한테 왔잖아. 근데 왜 이렇게 UI가 저렴해 보이냐. 무언가 알려주려는 듯 하다. 이봐 괜찮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이거 참 해초코보가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구만. 어이쿠 그래 좋아. 지금부터 내가 모험가로서 뭘 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일단 모랜드 패가봐. 거기에 모험가 길드에 창고가 있으니 모험가로 먹고 살려면 일단 거기 가서 등록부터 하라구. 모렌드 패 가려면 바로 눈앞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서 앞에 보이는 문을 들어가 여주인 모모디한테 가서 얘기하면 알아서 잘해줄 거야. 어이 잘해봐 신참. 아 왜 이렇게 UI가 저렴해 보여요? 왜 이렇게 UI가 해상도도 낮고 왜 이렇게 저렴해? 아 이걸로 해서 그렇구나. 아 이게 낫지 깔끔하게. 어디 가야 되지? 어 여기 있다 모모디 있다 모모디. 어 이 종족은 다 애 같아. 나이가 많은 저구나. 허잇 허잇 이게 이거지? 그래 이게 저거지? 저게 이거구만. 그래. 아 어머 어서와. 어디 보자 모험가로 등록하러 왔구나. 울다를 찾아줘서 고마워. 내 이름은 모모디. 이곳 모래늪 주인이야. 여기에는 모험가 길드 창구가 있어서 울다아를 찾아온 모험가의 편의를 봐주고 있어. 나는 그냥 길드 대표 같은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이곳 울다아에서는 야만족인 아말자족과의 다툼이 끊이질 않지. 덤으로 요즘은 북방대국 갈레말 제국까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나? 오 겉보기엔 평화로워 보이지만 다들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불안함을 지닌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재해로 인한 후유증도 그중 하나고. 5년 전 일어난 제7재해로 에우르지아는 아주 크게 피해를 입었단다. 달의 위성 달라가브에서 나타난 검은용 때문에 거의 멸망할 뻔했으니까 말이야. 다날란도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째선지 다들 그때 일을 잘 기억 못해.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사람들마다 한 말도 다 다르고 기억도 불분명해. 이게 다들 겪고 있는 제7재해의 후유증이야. 하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 그건 바로 에오르지아를 위기에서 구하려고 용감히 싸운 영웅들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영웅들이 무엇을 해냈는지 잊지 않았어. 하지만 후유증 때문인지 그들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면 마치 빛바랜 책처럼 읽을 수가 없고 얼굴을 떠올리려고 해도 눈부신 햇빛 속에서 그림자가 진 것처럼 보이질 않아. 사람들은 그 빛 속에 우뚝 선 영웅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빛이 전사들이라 부르고 있어. 우리는 너 같은 모험가들이 가진 힘을 필요해. 울다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떨쳐낼 수 있게 너희가 빛의 전사들처럼 활약해 주길 바라고 있어. 그러니 부리, 너도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도 있는 힘껏 뭔가를 도와줄게. 고마워. 너라면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았어. 뭔가가 오면 사람들이 가진 불안감이 사라지지. 게다가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돌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결과 울다하는 크게 번영하고 이 모래듭도 왕창 돈 벌고 그러니까 울다하는 너 같은 나그네들도 대환영이란다. 어머나, 내가 말이 너무 길었나 보네. 그럼 모험가 등록을 마저 마칠까? 여기 이름을 적어줄래? 너한테 일거리를 줄 때도 내 무덤을 만들게 될 때도 이름을 모르면 곤란하다니. 눈쟁이, 멋진 이름이네. 좋아, 그러면 너도 이제 우리 길드 식구야. 다시 한번 잘 부탁해. 내가 잘못했어. 돈은 다 매겁힐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저 동쪽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는 거 아나? 파괴신도 세 번까지는 자비를 베푼다고 말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넌 이번이 네 번째야. 끌고 가라. 저런, 또 다툼이 있었나 보네. 하지만 이곳에서는 늘 있는 일이지. 울다에서 성공하려면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해. 그럼 열심히 해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어줄게. 하지만 인생 상담은 사절이야. 연애 상담이라면 생각해보겠지만. 우후후. 아무튼 울다에 잘 왔어. 우리는 너 같은 모험가를 환영한단다. 앞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할게. 자, 그럼 이 도시에 대해 알려줄 테니 들을 준비가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 왜 이렇게 말 많아? 안녕? 하고 퀘스트 줄게. 그 좀 하면 안 돼? 튜토리얼 마쳤습니다. 오케이. 짜잔. 호잇. 알았어. 오케이. 배속으로 돌린 거야. 둔둔둔 두두두두둔 바바밤 밤밤밤. 아 몰라, 나 전투하러 갈 거야. 아몰랑.